자, 많은 분들이 기다렸던 윤석열 대통령이 드디어 오늘 취임을 했습니다. 자, 부동산 정책들을 되게 많이 쏟아내셨는데, 그중에 저희가 공급 정책을 한번 다룬 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링크를 달아드릴 거고, 자, 나머지 것들, 뭐, 재건축, 주담대, 청약, 이런 것들을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제 지인이 나와 계십니다. 뭐라고 설명해야 돼? 첫 번째로 관심 모으는 게 재건축 규제 완화예요. 재건축 규제 완화는 이미 근데 오세훈 시장이 많이 하지 않았어요? 그렇긴 한데, 이제 실질적으로 재건축 현장 사업 속도에 도움이 얼만큼 되느냐. 그리고 서울시 혼자 하는 것도 좋겠지만, 아무래도 정부 차원에서 같이 협조가 되면은 더. 더 좋을 테니까.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당장 공약사항으로 나왔던 거는 재건축 안전진단 중에서 뭐 구조 안정성 비중을 뭐 낮추는 방향으로 완화한다고 하는데, 와, 그러면 또 재건축 시장 엄청 비싸지는 거 아니에요? 부동산은 아무래도 심리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럴 그러니까. 수도 있는데, 사실 요즘 분위기 보면 또 그렇지도 않을 수 있어요. 왜냐면 그래요? 네. 전체적으로 금리 상황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전체 시장도 좀 양극화도 심하고, 네네. 오히려 근데 이럴 때가 규제 완화하기에는 더 좋은 시기일 수도 있죠. 정부 그래요? 입장에서는 시장이 그렇게 크게 자극하지 않으면서 네. 규제도 완화하고. 생색도 낼수 있고. 네. 근데 네. 제가 이 말하는 게 낯뜨거운 게 뭐냐면, 지금 가장 핫 이슈가 1기 신도시예요. 1기 신도시, 뭐 일산 이런 것들. 네, 일산, 네. 평촌, 분당. 네. 걔네들이 조만간 준공 30년 차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재건축할 아파트가 지금 한두 개가 아닌데, 엄청 거기는 많죠. 도시 자체가 그쵸, 그쵸, 그쵸. 정부에서 지금 1기 신도시 재건축 전체적으로 특별법 적용하고 풀겠다고 말이 나오기 무섭게 가격이 엄청 뛰고 있어요. 기사로도 제가 몇개본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했던 말이랑 지금 안 맞잖아요. 지금 규제 풀기 좋은 시기라고 아. 했는데 이미 가격이 또 올라.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네네. 굉장히 신중한 상황이고요. 자, 그러면은 뭐 어떻게 될지 모르네요. 그쵸? 그래도 1기 신도시가 준공 연한이 많이 됐기 때문에 네. 이거는 이번 정부든 다음 정부든 하기는 해야 될큰 이슈예요. 하긴 할 거다. 아마 수도권에서 1기 네. 신도시 재건축 들어가면은 지금 그 파급 효과가 네. 엄청날 수밖에 없는데요. 제가 정리한 거 먼저 말씀드리면, 1기 신도시가 1989년에 발표됐고, 97년까지 한 30만 가구 정도 조성됐어요. 지금 도시 전체가 그렇게 큰 규모인데, 네. 정부에서도 얘네들을 재건축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기 때문에 네네.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특별법을 만들겠다고 했어요. 지금 윤 정부가? 네. 네, 무슨 특별법이요? 아무래도 해당 지역의 재건축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해당 지역에 대해서만큼은 아파트 용적률을 최소 300%로 올려주고요. 원래는 169에서 226% 정도인데, 네, 올려주고. 300%로 일괄적으로 올려주겠다. 네네네. 그리고 역세권은 500%까지 올려준다. 지금 이것만 갖고도 해당 지역 시장이 들썩거리고 있고요. 문제는 네. 다른 지역이 문제예요. 바로 주변의 도시들. 왜 우리들은 차별하냐? 아,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졌는데. 그것도 그렇고, 똑같이 재건축 30년 돼서 하는데, 누구는 1기 신도시라고 해서 혜택을 주고, 우리도 같은 국민인데, 그래서 지금 그런 반발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우리가 남이가 이런 거군요. 같은, 그쵸. 차별당한 그쵸? 이유는 없죠. 그쵸, 그쵸. 그래서 지금 또 후속 보도로 나온 게, 1기 신도시뿐만 아니고, 바로 인근 지역에도 이런 용적률 완화 혜택을 줄 수도 있다. 검토 중이다. 약간 여기 이렇게 누르면 여기 튀어나와서 여기 또 누르고 이렇게 있는. 근데 그렇게 따지면 다 해줘야 네, 돼요. 그러니까. 지금 누군 해주고, 누군 안 해주고. 차별이네. 그리고 네. 안전진단 면제도 추진한다고 하고요. 두 번째로. 안전진단 면제가 되면은, 네. 30명만 되면 그냥 바로 할수 있는 거네요?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겠지만, 네. 아무래도 재건축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안전진단이 가장 큰 걸림돌 중에 그쵸. 하나이기 때문에 네. 훨씬 원활하게 할수 있고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 간과하는 거. 네네. 보통 아파트 재건축이 보통 2000세대, 3000세대만 서울에서 진행돼도, 엄청 크죠. 거기 거주하시던 분들이 이주하기 시작하면 바로 인근 지역의 전월세 시장이 들썩들썩 거려요. 아, 그쵸. 근데 1기 신도시에 지금 사는 사람들 어떻게 할 거예요? 와, 90만 명인데? 곱하기 그래서 3만 해도 30만 오면? 지금 정부에서 그분들이 공사하는 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3기 신도시에 임시 거주하는 시설을 만들겠다는 계획도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새로 재건축해서 지어지면은 네. 1기 신도시에서만 추가 물량이 10만 가구 정도 나온대요. 그거에 대해서 기존에 거주하시던 분들한테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거나 그런 그러니까 혜택도 검토하고. 30만 원 허물고 새로 만들면 40만 원가 되는 그렇죠. 거예요? 그런 거예요? 예. 새 아파트 지니까 더 높게 지어야죠. 그러겠죠. 그래서 기존의 거주민들한테 뭔가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다 좋은데 현실성이 있나요? 해야죠. 해야죠. 이 국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아니, 의지로만 될수 있는 게 있고, 현실을 좀 봐야 되는 게 있는데, 의지로만. 아직
이렇게 대규모로 도시 전체를 재정비한 사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이게 잘 모르겠네요. 네. 근데 확실히 이게 양날의 검인 게 재건축이란 게 이 집값을 좀 들썩들썩 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또 그리고 시간도 문제예요. 지금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빨리빨리 특별법 통과시키고 계획하지 않으면 현 정부 임기 내에 뭐 착공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뭐 그러겠네. 계획만 발표하고 다음 정부로 또 넘길 수 없으니 빨리빨리 해서 적어도 현 정부 안에서 시작은 좀 하도록 하겠다고 지금 뭐 알려지고 있습니다. 뭐 다음 정부와 바통을 다 이어받아서. 그거는 뭐. 네. 첫 번째로는 일기 신도시 등 재건축 이슈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네. 대출 규제 완화입니다. 대출 규제 완화가 저는 이제 이거 보면서 뭘 느꼈냐면 LTV를 최대 80%까지 네. 해준다고 하잖아요. 네. 뭐 여기까지 좋아. 근데 금리가 오르고 있잖아요. 그렇죠. 금리 그 주담대에 내지는 분들은 알걸요. 네, 엄청, 금리 오르면은 네. 엄청 체감이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미 우리나라가 지금 대출이 너무 많다고 지금 뭐 그건 지적받고 있잖아요. 뭐 그렇죠. 위험하고 뭐 외신에서. 네. 그거 뭐 그거 한 10년 된 것 같아요. 그런 보도는. 사실 이 부분도 네. 지금 대책 없이 이런 식으로 뭐 70% 80% 대출 규제 완화해주면 큰일 난다 이런 의견도 물론 많이 있어요. 네. 이것도 이런 시각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무조건 80% 해준다고 해서 막 너도 나도 막 80% 연끌 받아서 대출 받아라 이건 아니에요. 분명히 서민들 중에 이런 혜택을 주면은 정말 돈 얼마 1,000만 원, 2,000만 원 한도가 늘어나면서 도움이 많이 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최대 80%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들이에요. 아무나 다 해주는 건 다 아니고요. 해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정책을 무조건 대출 이제 계약금만 내고 다 분양받아 이렇게 보지 말고요. 저 같은 사람들이 많군요. 일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네. 실수요자들을 위한 정책이다. 정책 안에서 좀 해결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이게 네. 80% 돼도 실제 은행 심사 들어가면 개인 소득에 따라 절대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렇게 뭐 은행에서 알아서 리스크 관리 해야겠죠. 뭐 LTV라는 거는 이제 네. 대출 맥시멈을 특정하는 거, 그 안에 뭐 DSR도 들어가고 이제 하니까. 문제는 이제 개인 소득 DSR이 지금 적용되면서 청년들이 문제예요. 청년들이 내 집 마련하기에는 아파트 값이 너무 비싸잖아요. 그렇죠. 지금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네. 청년들은 미래 소득까지 반영해 주겠다고 했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이거는 정부 정책이고 은행에서는 당장 대출이 부실 터지면 안 되니까 엄격하게 제한할 수밖에 없겠죠. 이거 무슨 마이너리티 리포트도 아니고 미래에 내가 얼마나 벌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요. 이 부분은 아마 현실적으로 얼마나 될지는 두고 봐야 돼요. 대출 얘기는 여기까지 했고요. 네네. 다음으로 이제 청약제도 개선이 있어요. 청약제도 개선.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 뭐 특별하게 정부에서 크게 공약을 걸었거나 눈에 띄는 사항이 아니라 간과할 수 있지만 네. 반대로 굉장히 중요한 사항일 수 있어요. 여기 보면은 불합리한 청약제도 개선한다 되어 있잖아요. 네. 개선안이 뭔가 추첨제를 늘리네요. 이것도 윤석열 정부 공약으로 나온 사항이고요.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네. 전용면적 8호 이하는 청약 가점제 100% 적용하고 맞아요. 있어요. 네네. 그래서 아무래도 청년이나 부양가족이 많지 않은 사람들은 일반공급 1순위로 당첨되기가 불가능하고요.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서울 같은 투기가열 지구도 전용면적 8호 이하에 추첨제를 도입하겠다. 일단 추첨제가 늘어나니까 기회가 생긴다? 네. 전용면적 8호 이하, 특히 네. 서울이나 과천 같은 투기가열 지구에서도 추첨으로 당첨될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 이게 포인트가 되고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난 기사 보니까 지금 생애 최초 특공에 1인 가구가 신청할 수 있게 됐어요. 1인 가구가 그동안 못했죠. 못했죠. 예, 예, 예. 근데 오늘 나온 기사 보니까 생애 최초 당첨자 비율을 봤더니 1인 가구가 굉장히 많아요. 아, 그래요? 그만큼 그들의 수요가 많았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정부에서 제도만 개선한 게 아니라 네. 실질적으로 1인 가구들이 뭐 생애 최초가 됐든 뭐가 됐든 아파트 당첨을 원하는 수요가 이렇게 많았다. 그게 결과로서 나왔고요. 아마 이것도 제도 개선되면 이제 서울은 그리고 대부분이 분양 물량 자체가 전용 8호 이하가 대부분이에요. 그렇죠. 전용 맞아요. 8호 초가 거의 없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추첨제 기회를 얻을 수 있고요. 두 번째로 또 하나가 오히려 전용 8호 초가는 지금 50대 50인데 네. 지금 보시면은 추첨제를 줄여버리네요. 네. 추첨제가 줄어들고 가점제가 높아져요. 그러니까 이것도 반대로 중대형 원하시는 분들은 잘 체크하셔야 돼요. 내가 부양가족이 많거나 점수가 높은 분들은 더 좋죠.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고 중대형에 추첨제 도전하셨던 분들은 오히려 하반기 이후부터는 더 안 좋아질 수 있다. 그러네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합리적인 것 같아요. 그럼 됐죠. 네, 개인적으로는. 왜냐면은 진짜 여기 말한 대로 40대, 50대 내 집 마련하라고 기다리신 분들 꽤 있단 말이에요. 네. 그분들한테는
가점이 훨씬 더 유리하죠. 근데 사실 이 청약 가점제 자체가 누가 혜택을 받으면 또 누가 또 불리해지고 뭐 그렇죠. 이게 정해진 네. 틀 안에서 하는 그쵸, 거다 보니까 그쵸, 그쵸. 네. 그런 불리함 항상 있습니다. 아, 의미 있으면 또 양도 있고 또 어쨌든 네. 현 정부에서 지금 추진하는 굵직굵직한 내용 대략 알아봤고요. 네네.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끝이에요? 네. 공급 대책 편이 엄청 길었는데 저희가 그게 메인이라서 그런 거군요. 메인도 메인이고요. 네. 아직 알려진 내용이 구체적으로 많지 않아서 그래요. 아. 이제 나올 거예요. 왜냐면 네. 국토부 장관 바뀌잖아요. 네네. 새로 취임하면은 그분이 계획해서 전체적으로 발표가 나오겠죠. 아직 그게 없다 보니까 이제 중간에 좀 약간 정책이. 자, 이제 윤석열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지금까지 발표한 것들, 지금까지 네. 내용들을 이제 정리를 한 거고요. 앞으로 또 많은 소식들이 있겠죠? 자, 그런 것들을 빠르게 받아보려면 여러분들은 살집 채널을 구독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도 또 설명해 주실 거죠? 잠깐 물어봐요. 자꾸 물어봐요. 일단은. 아, 지금 일단, 영상에서 답을 받아놔야 돼. 일단 여기까지. 답을 안 하셨는데 어쨌든 다음에도 또 출연해 주시길 바라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So come closer, my dear.